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르누아르 CPU가 장착이 된 젠북이 두 가지가 출시가 됐죠. UM433IQ, UM425IA. 이렇게 출시가 되면서 노트북을 구매하려는 분들께 굉장히 큰 고민을 안겨드리고 있죠. 정말 이게 잘 섞어서 그냥 완성된 하나의 제품으로 뭐 완벽한 제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고민을 조금 덜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취향과 호불호를 최대한 배제하고 이 둘을 그저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할 제품의 첫 번째 제품은 UM433IQ의 R7-4700U가 장착이 된 A5059 모델이고요. UM425IA 같은 경우에는 A042 모델이고 동일하게 R7-4700U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제품의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비교하면 14인치의 비슷한 사이즈의 제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판부터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제품이 UM433IQ고요. 우측에 보이는 제품이 UM425IA입니다. 노트북의 외관 재질은 두 제품 다 알루미늄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433IQ는 실버 색상에 중앙에 ASUS 로고가 있고 425IA는 짙은 그레이 색상의 동심원 패턴을 가지고 있고 로고는 오른쪽으로 75%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품의 전반적인 사이즈는 433IQ가 조금 더 작은 편입니다. 이렇게 같이 포개어 놓고 봤을 때 위쪽의 제품이 433IQ고요. 전면은 상판을 열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열 수 있도록 UM433IQ는 바디에 홈이 파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M425IA는 각이 진 기본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다음은 후면을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UM433IQ가 그래픽을 가지고 있어서 발열이 조금 더 심할 수 있기 때문에 통풍구의 사이즈가 조금 더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옆모습을 보시면 확실히 사이즈가 다른 것이 확인이 되죠. 425IA가 1cm 정도 더 큽니다. 그리고 확장 포트를 보면 UM433IQ는 전원단자 USB 3.2 Type-A, HDMI, USB 3.2 Type-C 포트가 있고요. UM425IA는 HDMI와 USB 3.2 Type-C 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C포트는 둘 다 썬더볼트는 아니고 PD 충전과 DP ALT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우측을 보면 UM433은 카드리더기와 USB 2.0 Type-A 포트가 있고 3.5파이 오디오 단자가 있습니다. 425IA는 USB 3.2 Type-A와 카드리더기가 있고요. 오디오 단자는 빠져 있습니다. 모니터를 개방해서 보시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약간은 다른 컨셉의 제품인 것이 확인이 될 겁니다. UM433IQ에 비해서 425IA가 미세하지만 베젤이 더 두껍고 하단부의 베젤도 약간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433IQ는 하단부 베젤도 좁게 되어 있고 젠북의 로고가 제품의 바디에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425IA는 상대적으로 더 두꺼운 하단부 베젤에 젠북 로고가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셔도 425IA가 열었을 때 키가 조금 더 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키보드를 보시면 UM433IQ는 양쪽 옆에 여백이 있는 키보드 스타일의 바디와 키캡이 동일한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425IA는 여백이 없는 스타일의 키캡의 색상이 바디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라이트가 들어왔을 때는 두 제품 공통으로 키캡의 글씨가 잘 보이도록 빛이 투과할 수 있는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관 부분을 얘기하자면 사실은 디자인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UM433IQ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클래식한 스타일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 UM425IA는 최근에 출시되어 있는 젠북의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세련됐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이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실제로 제일 다를 수 있는 부분은 키보드라고 볼 수 있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UM433IQ는 양쪽에 여백을 가지고 있고 원래 14인치가 가지고 있던 스타일의 키보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UM425IA 같은 경우에는 엣지 투 엣지 스타일이라 그래서 양쪽 끝에서 끝까지 키보드가 풀 사이즈로 가득 찬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M425IA가 433IQ보다는 키보드 알맹이 자체가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키보드 내가 워드를 칠 일이 많다 아니면은 이제 뭐 문서 작업을 많이 한다 이러신 분들은 433IQ보다는 425IA가 조금은 더 편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터치패드 부분도 조금 다른 게 433IQ는 일반 터치패드가 들어가 있고 425IA는 숫자키가 적용이 된 강화 유리가 덧대어져 있는 터치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고 확장 포트 같은 경우에는 433IQ는 일반 풀사이즈의 포트가 다 들어가 있고
PD 충전은 빠졌죠. 그리고 USB 타입C가 PD 충전을 지원하지 않고 DP-ALT 모드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스트하게 USB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제 좌우측에 USB 타입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확장성은 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USB-A 포트가 2.0이기 때문에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거, 그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UM425IA는 USB Type-C가 포트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서 둘 다 PD 충전을 지원하고 이제 DP-ALT 모드를 지원하니까 이제 모니터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그 오디오 단자가 또 빠졌고 외부로 빠지면서 외부에 이제 연결 케이블 하나 추가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USB Type-A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USB Type-A로 사용을 해야 되는 유선 마우스나 무선 마우스를 쓴다. 그럴 때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UM425IA를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블루투스 마우스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비교했을 때 외관은 조금 UM425IA가 사이즈가 조금 더 컸었죠. 그리고 UM433IQ 같은 경우는 약간은 작지만 조금은 더 두꺼운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살펴봤으니까 다음은 모니터와 사양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패널은 UM433IQ가 UM425IA에 비해서 더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상으로만 봤을 때는 433IQ는 밝기 300니트에 NTSC 72%, sRGB 100%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 UM425IA는 밝기 250니트에 NTSC 72%, sRGB 100%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제품의 밝기를 측정했을 때는 약간 다르게 나와요. UM433IQ는 이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밝은 중앙은 341니트가 나왔고 평균 밝기는 330니트 정도로 측정이 되었고요. UM425IA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중앙은 301니트의 밝기가 측정이 되었고 평균 밝기는 290니트가 조금 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먼저 모니터 부분부터 얘기를 해보는 게 맞겠죠. 실제로 UM433IQ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상 스펙은 밝기 300니트에 NTSC 72%, sRGB 100%를 가지고 있고요. UM425IA 같은 경우에는 밝기 250에 NTSC 72%, sRGB 100%의 패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제 밝기를 봤을 때는 조금 더 밝게 나왔습니다. UM433IQ가 거의 평균 한 330니트 정도 수준의 밝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UM425IA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90니트 정도 수준이고 295니트에 가깝게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스펙보다는 조금 더 밝습니다. 그 이유가 요즘에는 이제 백라이트 자체가 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LED가 조금 더 밝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패널을 측정을 해보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밝아졌고 가지고 있는 스펙보다는 조금 더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LED 백라이트가 좀 밝아졌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둘 다 sRGB 같은 경우에는 92%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뭐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둘을 진열을 딱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봤을 때 UM433IQ가 조금 더 밝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패널 스펙 자체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약간은 더 밝은 부분이 있고 UM425I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400니트의 패널로 출시가 되기로 했던 제품인데 약간은 패널 스펙이 좀 떨어지니까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패널 색감도 좋고 밝기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양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비교를 하려면 두 제품의 사양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UM433IQ A5059의 상세 사양은 CPU는 R7-4700U에 메모리 LPDDR4X 16기가 4266MHz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래픽카드는 MX350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SSD는 PCI Express 3.0 4배속을 지원하는 1TB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는 50Ah를 가지고 있습니다. UM425IA AM042의 상세 사양을 살펴보면 CPU는 동일하게 R7-4700U에 메모리는 LPDDR4X 16GB로 용량은 같지만 클럭이 3733MHz로 조금 낮습니다. 그래픽은 AMD 라데온 RX 베가 10으로 내장 그래픽이고요. SSD는 PCI Express 3.0 2배속을 지원하는 1TB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배터리라고 볼 수 있고요. 67Ah로 상당히 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의 구성을 간단히 보시면 UM425IA를 먼저 한번 살펴보죠. 보이는 부분의 절반 이상이 배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67Ah 배터리를 얇게 만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크기는 큽니다. 그죠? 그리고 위쪽에 CPU가 있고 그 윗부분에 SSD가 있습니다. 발열에 대해서 약간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까 히트싱크로 같이 쿨링이 되도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M433IQ를 살펴보면 배터리와 메인보드가 거의 반반 정도로 내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픽이 있고 퍼포먼스가 조금 더 높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쿨러가 조금 더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바람을 불어내는 블로우량이 상당히 많은 쿨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경우 UM433IQ는 최대 밝기로 해서 인터넷 검색만 했을 때 8시간 30분 정도를 버텼고요. UM425IA는 15시간 55분 정도를 버텼습니다. 두 제품을 성능 면에서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좀 이야기를 길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R7-4700U의 16기가 메모리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 이하 성능은 조금 다릅니다. UM433IQ 같은 경우에는 MX350 그래픽카드가 있고 1테라 SSD가 PCI Express 3.0 400V 지원하고요. UM425IA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이고 PCI Express 3.0 200V 지원하는 SS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여기서 컨셉이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어도비 프로그램들을 쓰고 뭐 지포스의 하드웨어 가속을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서 내가 들고 다녀야 되고 외부에서 간단간단하게 내가 게임을 좀 즐길 거다 아니면은 뭐 CAD라든지 이런 그래픽 작업을 내가 조금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UM433IQ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내가 장시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배터리가 50W시고 또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댑터를 연결해 줘야지 100%의 퍼포먼스가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셨을 때는 조금 파워풀한 성능을 내가 원한다 라고 하면은 UM433IQ가 맞고요. UM425IA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저전력에 좀 특화되어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조금 오래 갑니다. 내가 문서 작업도 많고 휴대를 하고 밖에 나가서 영화를 본다거나 이런 이제 시간은 많다. 그리고 이제 항상 내가 어댑터를 휴대를 하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UM425IA가 조금 더 맞을 수 있어요. 이게 67Ah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배터리가 크죠. 메인보드보다 더 큰 사이즈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사용하실 수 있고 넷플릭스 기준으로 봤을 때 4K 영화를 밝기 50% 정도 수준으로 해서 플레이를 했을 때 거의 한 10시간, 한 11시간 정도 수준은 플레이가 가능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외부에 가셔서 이제 뭐 PD 충전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USB-C 타입의 핸드폰 충전기로도 저속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들고 다니고 이동이 많고 기동성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UM425IA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만약에 UM425IA가 하고 싶은데 나는 어도비의 프리미어나 이런 걸 써야 된다. 그러시면 절대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UM433IQ를 쓰시고 어댑터를 들고 다니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그래픽 작업을 한다.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433IQ가 맞고 그게 아니고 주로 문서 작업이나 프레젠테이션 위주라든지 뭐 확장으로 연결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고 내가 외부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길다 그러면은 UM425IA가 훨씬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학교에 가서 거의 한 8시간 9시간 정도 내가 워드 작업을 해야 되고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UM425IA가 훨씬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그냥 겉보기 사양만 놓고 봤을 땐 사실 비슷할 수 있죠. 14인치 모니터를 가지고 있고 CPU는 R7-4700U에 메모리 16기가에 SS1테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그냥 모르고 보면 디자인만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뜯어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사실은 좀 둘을 놓고 고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놓고 볼 때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노트북을 사용하겠다는 게 정확하게 타겟팅이 되어 있어야 좀 선택하시기가 편합니다. 나는 그냥 두루두루 다 하고 게임도 좀 할 건데 어떤 걸 사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차라리 433IQ를 쓰시는 게 좋고요. 나는 외부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많고 게임 안 해, 그래픽 작업 안 해, 대신에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문서 작업도 많이 해야 되고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봐. 근데 배터리가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 라고 보시면 UM425IA가 맞습니다. 이 둘을 이렇게 설명드리면 웬간한 고민은 해결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나는 아직까지 고민이 된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주시면 제가 그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